삼성과 현대차가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동반자로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선점을 위한 사업 협력에 나섰다는 평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삼성과 현대차가 처음으로 배터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삼성 SDI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현대차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용량 차세대 배터리 제품인 P6를 현대차 유럽 현지 공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은 전기차 50만 대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30년 전 자동차 업계 주도권을 두고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삼성과 현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서 본격 협업 관계에 나선 겁니다. 앞서 올 6월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분야까지 손을 맞잡으면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3년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만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꽤나 화제였는데 결국은 이 만남이 계기가 된 사업 협력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020년 5월 정 회장은 삼성 SDI 천안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해 이 회장과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술 교류와 선행 과제 수행을 이어오면서 상호 이해도를 높인 끝에 이번 계약 체결에 이른 건데요. 당시 두 그룹 총수가 사업 목적으로 만난 전례가 없었고 또 정 회장도 삼성 사업장을 방문한 사례가 없어서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은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서 봤던 파우치형 배터리를 넘어 중국 CAT로부터 일부 사왔던 각형 배터리를 삼성 SDI로부터 공급받게 됐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전장을 낙점한 삼성과 품질 경영을 앞세운 현대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